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케미입니다. 네, 케미. 뭐, 워낙에 이재희 씨가 사람 좋고 또 네. 이 역할에 여기 지금 종구 역할하고 너무 잘 맞는 진짜로 예. 배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종구한테 많이 치인 것 같고 또 종구에 대한 그 열정이 이재희 씨가 정말 혼신을 다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많이 배운 것도 있고 예. 또 이재희 씨에 대한 그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다시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마 영화가 나오면 네. 아마 이재희 씨는 섭외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이야, 극찬을 해주시네요. 연기자 생활한 게 비슷할 거예요. 아마 40년 넘어서 뭐 1, 2년, 2, 3년은 중요하지 않고 그런 정도의 연기를 하면서 방송국에서 이제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인연이어서 이제 만나면 같은 또래니까 네. 이랬는데 드라마를 한번 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아주 소름끼치게 연기를 했던 궁예왕 역할을 했잖아요. 예, 예, 예. 그 왕건에 저도 했는데 아 마주치신 적은 없으셨군요. 마주칠래 칠 수가 없죠. 왕이고 어떤 신분 때문에 신분도 물론이고 나라가 달랐어요. 아, 예, 예. 저는 백제 그 칼제비였는데 네, 네, 네. 감이 어떻게 만납니까? 예. 근데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진짜 뭐 카리스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풍겨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앞에 가서가 연기 몰두하고 있는데 가다가 이렇게 막 가다가 아차 김영철이지 궁예가 아니지 예 어떤 압도당하는 그렇죠 예, 예. 아 역시 사회 잘 보시네 뭐 그 정도로 그렇게 잘 보나요 정말 부딪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나는 죽을 때까지 연기 선생님 고만할 때까지 영철 씨하고 뭐 감히 그래 아니, 내 주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우러러 보셨다 그렇죠 그런데 예, 예. 야 이게 모든 게 이 한마디 이 한 작품으로 끝난 거예요. 김성규 씨, 네, 오랜 팬이었던 성유리 씨와 연기 호흡을 맞춘 소감 어떠세요? 네, 진짜 전 학창 시절 이제 그 핑크를 아는 학창 시절을 보낸 남학생들이라면 다 진짜 다 누구나 좋아했을 진짜 것 누구나 같아요. 예,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진짜 연예인을 만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 저도 우러러보는 진짜 스타를 만나는 네, 스타 같았고 예. 근데 그런 마음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도 제가 매니저 역할이고 일반인이고 또 극중에서도 여배우니까 제가 느끼는 그대로 김성균이 성유리를 느끼는 그대로 연기하면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좀 친해지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했던 성유리가 정말 환상적인 아름다운 여신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날개랑 요술봉이 없더라고요. 네. 기대했었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네. 만나신 거니까 그리고 야식도 드시더라고요. 이슬만 먹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예. 네. 그런 점이 좀 기대랑 달랐고 근데 정말 그 생각보다 더 털털하고 네. 그 순박하 순둥이 예 순둥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네. 되게 착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미인이 네. 좀 어떻게 뭐냐 좀 뭐 도도하거나 좀 까칠하거나 이러면 정말 다가가기 힘든 미모잖아요. 어렵죠. 근데도 예. 너무 착하고 잘 저기 배려해줘서 감사하겠습니다. 순수한 건 없었어요? 네, 순수했습니다. 예. 아, 아무튼 두 분이 또 굉장히 친해지신 것 같고 성유리 씨는 사실은 네. 그동안 수많은 이제 미남스타들과 뭐 달달한 로맨스도 하시고 뭐 그런 역할 많이 하시다가 이번에 좀 독특한 멜로예요. 예. 김성균 씨와의 만남도 궁금하고 호흡이 어떠셨는지요? 저도 처음에는 괜찮을까라는 살짝 우려를 했었는데 처음에 오빠를 처음 보고 되게 놀랐어요. 굉장히 뭐 무서운 역할 많이 하셨는데 네. 실제로 뵈니까 너무 수줍음도 많으시고 촬영하면서도 느끼는 게 이분 안에 이렇게 예쁜 요정봉 들고 있는 요정이 들어있구나. 요정이다 김성균은. 네, 굉장히 예. 소녀 감성이 많으시고 예. 뭐 이렇게 아기들 나오는 그 만화
뭐였죠? 뽀로로였나요? 뽀로로. 아니, 뽀로로 보고도 약간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네. 네. 천상소녀. 어,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셨군요. 네. 예. 내면은 핑클입니다. 아, 내면은 오히려 김성규 씨가 핑클이다. 예. 아니, 뽀로로 보고 눈물 흘리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김성규 씨? 그거에 대해서는 예. 제가 뽀로로 보고 왜 울었을까에 대해서 예. 정말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지진이 선배님께서 아주 통쾌하게 그 정답을 찾아내셨어요. 너무 슬픈 애니메이션이죠, 뽀로로. 어, 일단 뽀로로에 나오는 그 친구들은 예. 고아입니다. 루피, 에디, 크롱 다 고아죠. 예, 예. 너무 슬프고요. 포비, 해리. 그 추운 데서 각자 집을 하나씩 예, 가지고 사는데 가족도 없고 해리가 껴들어옵니다. 포비한테. 예. 예. 굉장히 슬프고 아름다운 예, 차가운. 아, 지진이 씨. 아, 눈물 나죠. 지금만 생각만 해도 막 고개 찡하는 게 막 그렇습니다. 예. 아, 진짜 멋진 해석. 네, 밝아요. 근데 그들 밝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역시 지진이 씨가 곽지혜 양과 함께 하시다 보니까 확실히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그 만화 영화에 대한 이해도 풍부해지신 것 같습니다. 지진이 씨, 곽지혜 양과 그동안 만났던 파트너 중에 제일 최연소 파트너예요. 지진이 씨 어떠셨어요? 예. 최연소이기도 하면서요. 네. 가장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아. 시나리오를 보면서 보는 내내 제 역할을 보면서 울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뭔가 좀 빠뜨린 부분도 있었어요. 네, 시나리오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곽지혜 양이 다 채워줬고 보는 내내 연기하는 내내 이렇게 가슴 속에 아려오고 막 찡하고 이런 느낌들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이건 정말 이 친구의 힘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 아까 보여주신 그 예고편을 보면서도. 계속 울컥울컥했어요. 네. 그때 감정이 계속 살아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아주 멋진 파트너였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지혜 양은 지진이 씨와 연기하는 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니면은 조금 어렵기도 했었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는 신도 있더라고요. 머리 짧게 잘랐을 때 네. 처음엔 겁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잘라보니까 그냥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예, 짧은 머리도 잘 소화했다는 얘기죠. 네, 지진이 씨께서 많이 칭찬도 해주고 그러셨다고요, 곽지혜 양한테. 네, 제일 기분 좋았던 칭찬이 은유야 잘했어, 은유야 잘한다 계속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렇게 챙겨주셨다는 네, 지진이 씨가 어떻게 챙겨주셨는지 우리가 좀 알 수.